네, 오늘은 엔잠러 개론의 저자 우희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우희경입니다. 저는 현재 출판 기획과 책 쓰기 코칭, 그리고 글쓰기 코칭, 퍼스널 브랜딩 코칭,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이제 두 번째 네. 촬영이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지냈어요, 아, 그동안 그동안? 조금 더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예,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없던 프로그램, 뭐 공저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강연도 좀 하고, 예,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뭐 교육이나 프로그램 하시는 거예요? 현재 개인 저서 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출판 기획을 해주고 있고요. 또 기획을 해주고 또 모수치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책 쓰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또 코칭해주고 그리고 그 계약까지 할수 있도록 거의 이제 맨투맨으로 붙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그책 쓰기 수업 일종의 책 쓰기를 알려주시면은 네네. 뭐 대부분 이제 책이 나오는 건가요? 저는 이제까지 제가 코칭하신 분들은 원고만 주시면은 거의 100% 출간을 예, 운 와,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 지금 몇명 정도 이제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 계약까지 해서 한 70명 정도. 와, 네. 이번에 쓰신 책 이제 엔잠러 개론은 이제 그런 수업을 이제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방법론적인 것들을 이제 좀 써주신 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의 이제 초반 부분에 네. 부의 유리 천장이 깨졌다라고 네네. 말씀하셨어요. 이거 네.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부를 축적했던 방법이 깨졌다. 그리고 부를 일구는 방법들이 공개가 안된게 과거였다면 지금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오픈 소스가 되어서 많이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과거에는 한 4, 50대 이후 정도 돼야지만이 부를 일구셨다면 지금은 20세대, 30세대들도 충분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부를 일굴 수 있고, 예, 그리고 창업도 할수 있고, 그래서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고전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회사 다녀서 일하고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말하는 어떤 고전적인 부자들은요, 뭐, 예를 들어, 뭐, 부자 부모가 있어서, 예, 부를 일구는 방법을 빨리 습득을 하거나, 아니면은, 좋은 학벌과 좋은 인맥이 있어서, 예, 뭐, 고전적으로 뭐 의사라든가 변호사 같은 예, 그런 자격증이 있는, 예, 소득이 높은 전문직을 통해서, 이제 부를 일구는 방법인 거죠. 아, 그러니까 애초에 회사를 다녀서는 부를 축적할 수 없다. 이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월급만으로는 부를 축적하기를 하시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쟁이 부자들도 있지만, 분명 그분들은 월급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쵸? 그 외에 재테크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수입이 분명 있을 거예요. 아니면 월급 말고 주말을 활용해서 본인 사업체가 있거나, 이런 방법으로 부를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새로운 이제 부를 추적하는 방식은 네. 이제 아이디어를 네. 사업하거나 아니면 뭐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뭐 혹은 뭐 지식 산업, 뭐 지식 창업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세 가지인 것 같아요. 좀 특히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관계없잖아요. 뭐, 사실은 뭐 5, 6세 애들도 충분히 유튜버에 인기가 있는, 이제 어린이 유튜버가 될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나이는 관계없고, 이렇게 인플루언서로 돈을 벌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이 있다. 이제 그런 걸로 어떤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하나 뭐 재능 마켓, 아니면 이런 뭐 순고라는 플랫폼 활용을 해서 예, 진입을 해서 추가 수입을 얻을 수도 있는 거겠죠. 작가님께서도 이제 항공사에서 근무를 네,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이제 부의 축적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계신데, 아니, 어떠세요? 이게 뭐 진짜 그 좋은 직장 버리고 이 일을 뛰어들 만큼 정말 이 일에는 엄청난 기회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일단 제가 직장 생활을 할때제 미래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5년, 10년 뒤에 내 미래가 어떨까? 근데 이제 직장 생활로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수 없겠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럼 어떤 방법으로 다른 직업들을 선택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온라인 시대가 올 거라는 거를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조금 풀어보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뛰어들었던 거고 거기에는 사실은 생계 플러스 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꿈이 뭐였냐면은 물론 직장인이었지만 그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은 베팅해보자. 예, 살면서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보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보자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베팅을 한 거죠. 아, 그럼 지금 몇 년 되신 거죠? 이 새로운 부의 축적 방법으로 뛰어드신 지? 지금 7년. 7년 동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정말 좋고 다른 사람이 추천할 만하신가요? 사실 한 3년간은 정말 힘들었고요. 3년간은 이제 일은 되게 많이 하고 바쁘고 그런데 소위 돈은 안 벌리는 시기. 예, 그 시기를 거쳤고 하지만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연구할 수 있었고 예, 그 시간에 내공을 쌓았기 때문에 그 쌓았던 그 기간의 지식과 경험과 어떤 내공으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예, 저는 만약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한 번쯤 노력을 해서 그거를 쟁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분야의 장점은 뭐냐 하면 일단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요즘 엔장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 엔장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불안한 환경 때문인 것 같아요. 요즘 뭐 고금리, 뭐 고환율, 고물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평균 직장이 한 4, 5천 정도 버는 연봉 그 정도 연봉으로는 집값이 한 10억대인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평생 집 한 채가 없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입 구조를 월급만으로는 부족하다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한 가정의 어떤 수입원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되어야 되는 거고 또 그 두 명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수입원을 창출을 해야만이 살 수 있는 시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도전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대예요. 온라인이 발달을 했고 SNS 때문에 내가 어떤 아이디어나 재능만 있으면은 충분히 집에서도 다른 걸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엔장러로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엔장러로서 성공하기 위해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한 다섯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지식을 습득하고 또 그거를 해석하는 능력. 두 번째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그걸 증명하는 능력. 또 세 번째는 그 자기 전문성이 있다면 그거를 PR 할 수 있는 능력. 네 번째는 그 자기 전문성을 또 판매까지 해볼 수 있는 마케팅 능력.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IT 툴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어떤 능력이 좀 부족해서 자신이 가진 뭔가 전문성이라든 이런 것들을 잘 펼쳐내지 못하는 걸까요? 저도 여러 상담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마케팅과 자기 PR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럼 뭐 실제로 뭐 좀 가르쳤던 이제 수강생, 교육생 분들 중에서 와, 정말 이렇게 대단한 뭔가 지식과 경험과 컨텐츠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다 펼쳐내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다. 혹시 이런 분들 계셨어요? 아,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그 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가 한 여행사 대표예요. 여행사 대표인데 그냥이 아니 글로벌 여행사인 거예요. 뭐 인도, 네팔, 심지어 미국까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신 대표님이셨는데 그 분이 가진 역량이라든가 이룬 성과가 너무 훌륭했어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그 네팔에 가서 본인이 한류 어떤 음악회를 열어서 또 그거를 국가 사업처럼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전 너무너무 그게 너무 탐나는 거예요. 콘텐츠가. 그래서 기획도 해드리고 이제 잡아드리고 목차 잡아드렸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능력이 약간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가진 역량도 크고 이런 것도 많지만 그걸 아까 증명 하는 능력, PR 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 이제 엔잡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독서 아닌가 싶은데, 네네. 이 엔잡러를 위한 전략적 독서 방법이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책이 있잖아요. 장르도 많고 여러 책이 있는데, 그거를 사람이 가진 시간이나 에너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 읽을 수 없잖아, 사실은요. 네. 그래서 이제 엔잡러를 내가 하고 싶다, 딱 마음 먹었으면 조금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의 분야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엔잡러가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뭐 자기 경영이다. 그러면 첫 달은 그만 읽는 거예요. 두 번째 달에는 내 관심 분야, 전문 분야를 읽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달에는 마케팅, 네. 브랜딩을 읽고, 뭐 네 번째에는 미래 공부를 읽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분야를 나눠서 읽고, 또 내가 관심 분야가 많다 하면은 그 분야를 또 파고들어서 먼저 5권, 10권, 다음 20권을 읽으면서 개괄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써보고, 그리고 내 어휘로 컨텐츠를 만들어보고, 또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재밌다 하면은 나머지 관련 분야, 연관 분야의 책을 또 읽는 거예요. 80권. 총 100권을 읽어야 되는 거죠. 네.